소녀시대. 쉬웠나봐요. 예, 좀 쉬웠죠. 아, 이게 빵상 이런 게 오답이 많아가지고 재밌었는데 막 남산 뭐 먼산 뭐 뭐 있었지? 진짜 많았거든요. 근데 아 소녀시대 아 저희가 소녀시대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시켰어요. 피디님께서 이게 재밌을 거라고 하면서 시켰는데 그렇죠. 재미 하나도 없네요. 다 이 피디님 때문입니다. 자 0378님 오답 나왔습니다. 소녀시디. 네, 소녀시대. 이거 굉장한 오답이네.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솔저시대, 1341님. 네, 진웅씨가 네. 얘기한 게 솔저시대라고 하네요. 예. 아무튼, 정답자 뭐 무지하게 많은데요. 정수빈님, 1288님, 1151님, 세 분께 간식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좀, 아, 실패했네요. 다음 주에 더 재미있게 저희가 연구를 해서 네.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. 영어를 한번 해볼 거 생각 중이에요, 영어를. 예를 들면 어떤 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I'm happy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. You're a girl 이런 거. 네. 아, 자 아무튼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간식비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비타민 보내드리니까요. 샵 0967에 뭐요? 아닙니다. 문자로 샵 네. 0967에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진욱 씨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. 네. 참 그 2주 만에 뵀는데 뭐 이렇게 오늘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. 아,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, 저는. 그래요? 예. 근데 제가 지금 할 말을 지금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입 밖으로 내야 되는데 왠지 오늘은 좀 많이 심리에 걸릴 것 같은 말. 예, 진욱 씨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. 방송에서 못할 말들이라서요. 예. 네. 궁금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. 그래요. 예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녀시대는 저희가 생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그렇죠.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네. 조 PD님이, 조소영 PD님. 그래요. 다 시켰습니다. 계속 이러면은 또 거짓말 같으니까. 그래요. 자, 다음 주에 진욱 씨 뵙겠습니다. 보내드리면서. 네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아니, 잠깐만요. 에노에님 신청곡, 더너츠의 네. 사랑의 바보 들려드리면서 네, 진욱 씨 보내드릴게요. 안녕히 가세요. 네.